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대포 해수욕장역 4번 출구에서 지금 하구뚝까지 걸어가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 지금 그 낙동강 2020년도에 낙동강 하구뚝 관련된 그 공공적인 그 작품을 모집했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첫 번째 여러 가지 작품 중에 한 가지 서양 속 생명의 날개짓이란 그 프로젝트 작품 앞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작가 세 분이 이렇게 만든 건데요. 예, 여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제일 가까운 데입니다. 여기 첫 번째 작품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요 하구뚝의 성격에 어울리게 그렇게 작품화한 것입니다. 예. 여기 전망대 형태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작품을 지금 전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예, 생명의 날개짓이란 석양 속 생명의 날개짓이란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낙동강 그 남해 앞바다 남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예, 시원합니다. 여기는 예, 태양은 지금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데 예, 바람 때문에 좀 덜 뜨겁습니다. 아, 예, 몸은 시원합니다. 에어컨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그 여기하고 또 다르네요. 약간 강 쪽으로 가는 거하고 또 그 느낌이 다르네요. 예,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또, 예, 강변도로를 따라서, 이건 차도입니다. 차도. 이거는 강변도로 옆에 있는 자전거 도로, 그 다음 걷기 운동 도로고요. 이건 또 강 쪽으로 이 도로가 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이번에는 지금 강변 도로상의 걷기 운동 코스로 걷겠습니다. 예, 얼숙도 대교해 놨습니다. 2.6km 현재부터. 예, 지금 다대포 해수욕장 2.2km 대충 반쯤 걸어왔다 뜻입니다. 예, 이거는 신평공단, 신평장림공단 오른편은 그렇습니다. 기계단지 예, 해놨습니다. 기계단지. 제 생각에는 하단, 신평, 장림 열었습니다. 동네가 이런 공장이 많아야 되는데 공장이 많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뭐 도로가 6차선 해놨는데 예, 6차선, 4차선 양쪽 2차선, 2차선만 해도 이제 가로수도 요 별도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 해가 쭉쭉 6차선인데 지금 하절기에 요 도로가 최근 많이 이용이 되는데. 지금 최근 많이 이용이 될 때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늘 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할 때부터 잘해야 되는데 지금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걸 하여튼 뭐 쭉 가면서 요 무슨 무슨 과일나무로 심든지 무슨 예를 들어 예, 채소로 심든지 뭐 그런 생산적인 걸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도로폭을 죽일 게 아니고 도로폭은 아 비행기 큽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비행기들이 예, 비행기들이 착착 예, 비행기들이 지금 예, 지금 이제 부산으로 막 착륙합니다. 이제 여름철이니까 외국에서 지금 오는 거예요. 놀러 오는 거예요. 아, 여기는 지금 그늘이 있어가. 예, 그늘이 좀 있습니다. 그늘이. 예, 그늘이 뭐 단 1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동 칼탈이죠. 바로 막 도로로 나오니까. 이 공장 자체가. 다 좋아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거 마찬가지예요.
기계 자동차 부품 부품 공장 기계 자동차 부품 공단입니다. 여기 오른편이 건너편에 이제 쌍용차란다 그 삼성 르노 삼성이 있습니다. 녹산 공단에 그 여기 기계 자동차 부품 공단 예. 예, 그럼 됩니다. 아, 이거 고기네요. 예, 고기. 요것도 저 작품입니다. 작품. 예, 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고기 모양을 해갖고, 예, 콘크리트를 만들었습니다. 예, 고기입니다. 고기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콘크리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 나무 같은 걸 안에 조립을 해서 넣어놓고, 밖에다가 콘크리트를 발랐는지 안 이래봅니다. 예, 조금씩 마르면 바로 이렇게 하거든요. 예, 저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런 거. 예, 안에다 이제 나무를 이래, 그걸 해놓고는 저를 만들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치약이라 하죠. 마무리할 때, 조금씩 바르면 이제 그걸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거, 안에 이제 나무 고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고, 열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중간에, 그, 좀, 때리는 강을 좀 강화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기 콘크리트 위에는 무거우니까. 예, 털을 딱 짜놓고, 나무를 먼저 이렇게 박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입히면 됩니다. 저는 요 밑으로 매일 걸었습니다. 전번에도 밑으로 걸었거든요. 요 밑에 길로, 위에 길로 걸어보니까 약간 또 다른 맛이 나네요. 이어서 이제 공단으로 이제 바로 차를 진입하다 보니까 편리합니다. 매우. 도로가 딱딱딱 되어서 편리해요. 예, 그건 확실해요. 여러 가지 이제 생산품들이, 알루미늄 이런 생산품들이 빨리 밖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선입니다. 어선. 어선 이제 고기 잡으러 갔다가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낚싯배 아니고요. 안 그러면 지금 고기 잡으러 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고기 잡고 돌아오는 길 같습니다. 아, 오늘이 그 입추라든가, 예, 입추. 입추인가, 예, 입추. 오늘인 입추. 그게 가을로 접어든다, 이 말입니다, 벌써. 예, 입추라는 거. 얼핏 이제 뉴스 들었는데.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시청하신 분, 또 구독하시는 분, 이번 그 하절기 참 저는 막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막 별 막 큰 사고 없이 막 그냥 지냈습니다만은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 구독자님들 다 예, 잘 지내셨을 거라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지금 세상은 지금 이제 지금 최근에는 잘 된 사람 잘 돼요. 뭐 인터넷 하신 그 무슨 쿠팡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잘 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무슨 또 관광 쪽에는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관광 안내 같은 그런 거는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 보니까 저 미국인들이 오면 또 우리가 미국 영어를 하시는 분이 따라붙더라고. 일본인 일본 또 통역하시는 분들이 따라붙어요. 한 명 한 분씩. 네, 일본 관광객들 한 우리 한국인 통역사들 한 사람씩 합니다. 해갖고 이제 그 안내해드릴 거라거든요. 자, 그런 건 앞으로 그런 대로 지금 좀 될 거라 봅니다. 올여름에는 매미들이 그리 많이 우네요. 매미들이. 예, 매미들이 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매미들이. 어제 막 산중에 가도 있고, 요 강변에 와도 있고, 매미들이. 저기 그 뜬물이에 새가 한 마리 딱 앉아 있어요. 새 같은데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강 중간에 새 한 마리 같은데요. 지금 제가 찾아봅니다. 진짜 하늘도 흐리고 여기입니다. 여기 끝머리에 새 한 마리 앉아 있습니다. 새 많네요. 중간에 짝대기, 저 기둥 하나 새 하나 나왔는데, 새가 한 마리, 그, 저 두루미 같습니다. 보니까 두루미 많네요. 까만 그 깃털이 있고, 중간이 좀 회색이고, 네, 낙동강 수심을 재는 것 같아요, 저게. 선명하진 않습니다, 지금. 선명하진 않는데, 두루미 한 마리가 딱 거기 앉아 있습니다. 하필 거기, 어떻게 발견하고 딱 앉아 있습니다. 예, 한 마리 딱 앉아 있습니다.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야배 천막에 가서 조금 앉아 있겠습니다. 요 쉼터. 아, 비행기 또 한 대가 지나갑니다. 비행기 못 잡겠네요. 아, 어렵네요.
예, 오늘 안개도 끼고. 아, 지금 건너편 공장에서만 내뿜는 소리가 굉장합니다. 뭐, 예. 오른편 공장에서 내뿜는 소리인데. 뭐, 제트 엔진처럼 막 뿜습니다, 뭐를. 저 굴뚝이 두 개가 보이고요. 걸러,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이런 데 아니면 뭐, 할 수 없겠습니다. 보니까. 소리가 커갖고. 시원하다. 아, 이 소리가 굉장히 시끄네요. 아. 어떤 낙동강 중간에 그 기둥을 세워놓고 위에 그 두루미 같은 게 보였는데 저게 모형일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계속 그 모양입니다. 안 그러면 이거 꿈쩍꿈쩍할 텐데. 예, 그래 안 하고 있는 거 봐서 예, 모형인 듯 합니다. 이 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보기 괜찮습니다, 이게. 예, 요, 금지가이. 예, 그, 무슨, 예, 그리고 안에 그 기둥도 갈대처럼, 갈대가 억새처럼 요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지금, 그, 요, 털, 무슨 털, 요, 털 모양 그런 건데, 모양이 괜찮네요. 여기가 좀, 소다마이 많으니까. 예, 모양이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현재 여기에 요 쉼터가 고니나루 쉼터입니다. 이름이 고니나루 쉼터. 예. 요 해수욕, 다드 해수욕장에서 오면 제일 큰 쉼터입니다. 이게. 예, 첫 번째 제일 쉼터, 제일 큰 겁니다. 예, 제일 큰 쉼터고요. 예, 고니나루 쉼터입니다.
마지막 극단적인 상태에는 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두 발로 걸을 수, 지팡이 없이 두 발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 옵니다. 예. 지팡이 없이 두 발로 천천히라도 이렇게 걸을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행복한 순간입니다. 예, 나무 도움 없이 혼자 이렇게, 예. 여기는 공간이 많긴 많습니다. 예, 신평 장림 하단 예, 공장들이 많습니다. 밑으로 이제 하구뚝 밑으로 그 낙동강 그 다대폐수욕장 그 사이로 땅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예, 모래톱이 계속 쌓여갖고 이 넓은 직선으로 넓고 직선으로 된 이 도로 걸을 때도 그 우리가 숲속을 걸을 때는 이제 공기도 맑고 산소도 많고 그런 걸 느끼는데 이어서는 막 그럴 때는 또 뭐냐하면 그 또 우리 인간의 그 나약함 이 넓은 공간에 아무도 혼자 이렇게 이제 걸어갈 때는 그런 마음 많이 들어요. 인간의 나약함이라든지 또 인생의 무상함을 막 느낍니다. 아, 요 한 마리 저 새들이 요 두루미 한 마리 예 요 앉았다가 저 날아갑니다.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요 보통 두 마리씩이 당기는데 한 마리네요. 이제 예, 한 마리가 날아갑니다. 아마 이 대교 앞에 있는 다리가 얼숙도 대교 같습니다. 얼숙도 대교. 이제 얼숙도 밑에 좀 있죠. 얼숙도 대교. 저기는 내나 저 명지 절로 빠집니다. 명지 신도시. 아, 예, 고기가 벙벙뜹니다. 예, 고기가 벙벙뜹니다. 날치 한 마리가 등장했습니다. 예, 날치가 한 마리가 납니다. 날았어. 날치.
예, 지금 먼저 또 괜찮습니다. 뭐 밑에 뭔가 나타났는가? 근데 이런 데 낚시하신 분이 안 보이네. 이런 데서 예, 낚시한 분이 안 보입니다. 배가 한 대가 나옵니다. 배가 한 대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탔습니다.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 고기 이제 그 던지 나가는 거, 예, 건지 보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투망해 놓은 건 이제 건지 보러 가는 겁니다. 이제 투망 안에 뭐 고기 잡히는가 안 잡히는가.
무지개 공업단지 해놨습니다. 오른편으로 무지개 공업단지 도금 피역 단지입니다. 오른편으로 그거는 그 예. 도금 피역 단지 같은 경우는 냉각수하고 이런 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업 용수가 장림 신평 장림 산업 단지 혁신 지원 센터 이래 돼 갖고 저 앞에 예,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혁신 지원 센터의 붉은 건물 저기 장림 신평 장림 산업 단지 혁신 지원 센터라 되어 있습니다. 아, 오른편인데 분해치합니다. 장림포구 예, 분해치 앞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 예, 신평 장림공단이 큽니다. 예, 그리고 롯데신한마도 거의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신평 그 저 장림시장 안에 있습니다. 장림 롯데신한마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자, 분해치아, 분해치아, 예, 장림포구, 예, 멀리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아, 예, 분해치아입니다. 예, 분해치아 홍보관. 예, 수산식품 판매장 옥상 전망대 있고, 홍보관 카페, 아마 사람들 좀 많네, 좀 있네요. 몇 명 보이네요. 장림교. 예, 분해치아. 그때 저 다리 저거, 이제 다 나아가는 것 같은데, 예, 분해치아 다리가, 공사 중인지, 지금, 완성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저 중장비 같은 게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예, 분해치아 완성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분해치아 하면 오늘은 그냥 통과합니다. 예, 오늘은 통과합니다. 아까 예, 저런 중간 시안에 저런 거였다고 예, 저런 건데 그 아까 시안한 건 아마 그 작품인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자 물 메다로 측정한 것 같습니다. 수심 예, 낙동강 수심을 야 낙동 수심 저. 어마어마한데, 지금 올라올 것 같으면은. 지금, 신평 장림공단에서, 막, 물이, 시커먼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 색깔이 다르죠. 흘러나오는 물 색깔하고, 여기 있는 색깔하고 다릅니다. 위에서는 이제 나오고 섞입니다, 지금. 물이 섞이고 있어요. 물 색깔이 다릅니다. 요는 바위가 보이는, 저는 오른편은 바위가 안 보여요. 시커먼 물이. 공단에서 1차적으로 정화를 하고 나온 게 저렇다고.
자, 신평 뭐 그리 시커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시작 조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요 물에 희석돼 갖고 섞이고 있습니다. 예. 자, 올라가 있습니다. 저거는 얼숙도 대교 같습니다. 장림포구 녹지공간 파크 골프장 추가 조성 반대 해놨네. 예. 파크 골프장 뭐 필요 있나요? 예, 필요 없습니다. 예. 필요 없습니다. 그 장림포구 녹지공간 파크 골프장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명주 오션시티.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노년에 막 돌아보니까, 야, 이거 뭐 참 젊을 때를 다 돌아봐야 되는데, 이제 가리늘게 이제 우리가 뭘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데 막 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에도 뭐 약간은 돈다고 해도 이렇게 이번처럼 이렇게 몇 달 동안 포괄적으로 이렇게 돌지는 않았어요. 지금만 돌아보니까, 아, 한번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이제 지나보니까, 아, 그때 돌아봤으면 이런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지금은. 예, 그냥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뭐, 잘 도리가 없고, 하루하루 몸 건강한 게 이제 제일 최고고, 뭐, 식사 부지런히 하고, 제 맞게, 또, 걸어보고, 또, 혹시나, 이거 뭐, 빈혈이나 이런 게 있는지, 예, 그런데 뭐, 조심, 좀, 빈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예, 이제, 그것만 유의하고, 아, 지금, 장림 분해차 좋습니다. 예, 장림 분해차에서, 장림 분해차에서 제가 일단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예, 분해차.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예, 분해차. 예, 자, 장림 분해차. 예, 장림항 요 건너편에서, 예, 장림항 건너편에서 제가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예, 장림항까지 분해차. 그, 이제, 예, 장림 분해차 쭉 가면 분해차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예, 음식점 같은 거. 그 장림항입니다. 장림항. 예, 촬영을 마치겠습니다.